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왔습니다. 아, 누구신데 이곳까지 찾아오셨나요? 드디어 만났다. 자연에서 황혼의 청춘을 되찾았다는 이봉구 자연인. 산새들의 지저귐이 반가운 이곳, 자연인의 특별한 공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산도 깊고 푸르고 새소리 들을 겸 비서도 할 겸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연기가 거야? 밑으로 내려가죠. 골짜기 밑으로. 응. 예,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붑니다. 시원한 바람으로 한여름에 땡볕 더위도 식혔겠다. 멀리서 찾아온 객을 위해 본격적인 집 구경에 나서보는데요. 나도 모자를 즐겨 쓰지만 땡볕에 응. 더울까봐 응. 일부러 하나 씌워줬더니 야, 좀 오래돼. 눈, 코, 입, 온주머니 생긴 새에 모자까지 더하니 임무 참 뻔하네 그려. 말복 전에는 내 쓰던 모자라도 교체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주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아주 안내 잘해줍니다 지금. 행여 길 못 찾아 헤매는 손님을 위한 안내자까지 갖출 거 다 갖췄네요. 저기에서 선생님 네. 댁으로 네. 안내하시는 거구나. 네, 네. 일로 오시라고 이제 가갔다. 본격적인 집 소개는 시작도 안 했다. 예, 겉 부피는 제주도 가면은 그 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 제주도 가서 이제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져와가지고 붙여놓은 거죠 이거는. 이번엔 집안의 은밀한 속사를 공개할 차례인데. 야 인마 나와. 나보다 네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어? 있더라. 가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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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낯선 사람 물질 않습니다. 짓지도 않고. 아니 얘가요? 아까 생각했는데 쟤는 아무도 모르다니 그럼. 조금 전 그토록 앙칼지게 울부짖던 여성인 맞긴 한 건지. 너 참 낯설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 보물 창고를 공개한다는 자연인. 이곳이 바로 자연인이 직접 만든 조각품들이 전시된 공간인데요. 작품 하나하나마다 그의 정성과 혼이 담겨있는 것만 여기는 같습니다. 여기는 제 작업하는 공간입니다. 지인들이 오고 이러면 제가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한 200점 정도 될까? 무려 20년의 세월 동안 조각을 하며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자연인. 그가 조각하는 작품들의 주된 주제는 바로 새인데요. 산골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새들의 자유로움을 동경해 하나 둘 조각하다 보니 어느새 창고 안을 가득 메우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정성을 들여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하는데요. 눈도 만드시고요? 완성입니다. 오. 네. 오똑한 부리, 사슴처럼 긴 목, S라인의 몸매까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한 마리의 산새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름다운 지저귐을 들려줄 것만 같은데요. 새는 한 마리 더 깎아놨으니 이 안에 새소리 한 마리가 더 듣게 돼서 나로서는 기분이 좋네요. 그날 오후 한여름에 땡볕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부침개. 산골의 별미엔 그리 많은 재료가 필요치 않습니다. 밀가루와 직접 밭에서 키운 감자, 요거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기름 못 두르고 열심히 몸 달아오른 프라이팬에 반죽을 올리기만 하면 돼. 아이, 이게 뭔 냄새야? 뭔데 한그런 거? 고소한 감자전 냄새에 똘똘이도 정신을 못 차릴 때쯤 뒤집기 한 판에 시도하는 자연이. 딱딱 한 번에 그 뒤잡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때 뒤집기 실패한 감자전의 추후. 못생긴 게 더 맛있어요. 이렇게 큰 것도 먹으면은 아삭아삭하는 맛, 바삭바삭하는 맛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맛이. 아니 아니 이제 먹어야 하는데 또 어딜 가나 했더니 이 물을 좀 퍼내잖아요. 퍼내면 요 뚫고 놓은 데서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산골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해 만든 우물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절대 얼지 않는다는군요. 여기가 아주 자연 냉장고입니다. 간장 까지도 시원하실 겁니다 이거. 예. 이리 오세요. 자, 간장까지 준비됐으니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보양새는 뭐 쬐끔 것이지 해도 맛 하나만큼은 끝내준다는 감자전.
내가 저 이름이 봉구거든요. 네. 구봉 감자전. 구봉 감자전. 역시 감자전은.